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박씨 과장이 김씨 명당 실행진 모시러 가려 하니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 산소를 이장을 하고 옮기고 하면서 양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마주보는 호랑이들이 티격이 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호산양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격인데 이렇게 박씨 과장이 길문을 열자고 하니까 박씨 과장이 아버지 때 소를 키웠나? 뭐 시아버지 때는 소를 키웠나? 모르겠어. 잘 모르겠나 엄마? 어? 내가 때는 아버지가 안 계셨어. 아버지가 안 계셨고 예. 이야기는 들어봤어요? 아니,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 이 박씨 과장에는 이렇게 산신에서 뭐 어떤 탈이 잡혀서 산소에 탈이 잡혀서 호랑이들도 움직이지만 이렇게 집을 증축하고 뭐하고 하면서 축사를 건드린 것 같아. 그 이야기. 약간 아버지가 뭐 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확실하게 그걸 모르겠어요. 듣기는 들어봤어요. 예, 듣기는. 축사를 이렇게 건든 게 자꾸 보여요. 그러면서 이 가정은 엄마 때, 시아버지 때 이제 와가지고 못 들어보고 못 봐서 그렇지만 신을 굉장히 많이 위하던 가정이야. 그리고 선산에 독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왜 있잖아요. 조상들 어떤 묘도 있다. 우리 박씨 가정, 박씨 가정, 김씨 가정, 김씨 가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상들 묘를 한꺼번에 이런 선산에다가 모시잖아요. 그런 선산을 많이 위하던 가정이고 독산을 기하던 가정이에요. 그래서 산신을 많이 위하던 가정인데 이렇게 축사 이렇게 소를 많이 키우던 이 가정 안에서 소 때문에 재물도 많이 잃었고 사실은 재물이 없다 하지는 못하거든요. 윗대에는 이야기는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요. 재물을 많이 잃어봤던 가정인데 이래 축사를 건드면서 자손들 다리 무릎을 딱 치는 격이야. 그래서 우리 대주님도 다리 무릎 쪽에 이상이 있어서 다리를 절룩거렸을 거고 살아생전 아니에요? 다리에 표적이 없었냐고. 우리 아저씨. 살아생전에. 다리가 안 아팠었냐고. 당뇨가 있어서 아팠어. 맞죠. 그러면서 다리가 쩔뚝거리든 다리에 표적이 있었지 않았냐고요. 있었죠. 그러면서 다리에 표적을 받고 우리 아들도 지금 어떻게 아파서 병원에는 있다고는 하지만 다리가 안 아프다고는 말 못하겠고. 다리 아프다 하죠. 이렇게 다리에 표적을 받고 우리 부인 역시도 그 기운에 다리를 호랑이들이 탁 물고 있는 격이다 보니까 축사에 보면 이렇게 내 기퉁이가 있잖아요. 내 기퉁이 이런 어떤 쇠, 철 이런 것들이 탁 박은 격이야 이렇게. 그래서 다들 자손들이다 엄마다 이 다 표적을 받는 거예요 다리에다가. 그러니 아무리 이렇게 대주를 데리고 가도 모르고 저 자손을 쳐봐도 모르니까 지금 만나는 인연까지 다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니다, 많이 우물어도 주고 느낌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물어보니 자꾸 신이야기만 하는 격이다. 그래서 동서남북 오늘 사방팔방으로 길문을 열자고 하니 이렇게 축사에도 걸리고 영산에도 걸리고 호영산에도 걸리고 자손들이 다들 이렇게 호랑이한테 다리를 물린 격이니 오늘 이렇게 제일 먼저 누가 들어서서 이 기운들을 풀고 가주실지 그거를 풀고 가주실지 한번 연락가 볼게요. 백호 신령 내모시고 꿀 신령 내모시고 호 신령이냐 아니시더냐. 오늘날에 묘시 기문살이라 해서 기문간살 문에 기문 들어섰을 적에 이렇게 앙콤하게 아닌 듯 키고 맞는 듯 아닌 듯 너에게 들어서서 사콤이 앙콤이 양생이 짓을 하게 했다. 아닌 줄 알면서 너가 그 일을 했었고 아니더냐. 이 남자하고 사는 거 아니다 하면서 또 살게 했었고 아니더냐. 맞냐 안 맞냐.
자식이 위해서 병원에 넣었다 생각하지 마라. 말은 비쌀고 좋은 말은 이렇게 말은 좋은 말이라고 새끼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는 하나 내가 볼 때는 아니구나. 네 마음이 크고 내 편하자고 저 새끼를 가둔 형국이고 오늘날에 실령에서 앞을 서서 이렇게 두 호랑이가 티각이 난 거는 한 호랑이로 접어들 것이고 매기매기 앉아있는 병살이다 병기다는 낱낱이 물고 가고 뜯고 가고 파고 가고 씻고 가고 먹고 가고 호랑이의 이 두 발로 포효하고 눌리고 가고 문질러 가고 파 헤쳐가고 하여튼이 그리하라 심작을 하고 새끼 다 나 사달라고 생각하지 말하신다. 평생을 빌어도 공 많이 드리고 공 많이 닦고 하라신다. 이렇게 신령님 목 위에 네 목이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오늘의 안 좋은 기운은 내가 낱낱이 물고 가고 뜯고 가고 호안신령에서 호살령에서 걸려있는 조상들은 물고 갈 것이고 병기들은 낱낱이 물고 뜯고 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해결 안 좋은 것만 병기, 악기, 사기 이렇게 동서남북 길문마다 틀어막고 있고 조상이다, 악기다, 사기들은 낱낱이 길문 열어서 난 이렇게 엄마 터주 명당 안으로 이거는 명기빨도 돼요. 몸이 안 아프도록 해주고 아들은 좀 점차 차도가 있게끔 약을 먹으면 약발이 받고 조금 더 엄마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도록 많이 불안정했던 거는 눌려놓고 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고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은 이렇게 굿을 해서 잠시라도 제일 악기가 들어왔다 살수가 들어온 거는 걷어놓고 나서 천천히 시일을 보고 이 제자랑 같이 또 한 번 벗겨놓고 또 한 번 벗겨놓고 나면은 한 세 번 정도만 그러고 나면은 알 일이 있고 불안한 엄마 마음도 천천히 가라앉아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 저 자손 역시도 나오게 되면 엄마 마음을 조금 알게 될 것이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문을 열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네.